이틀째 흐린 날이 이어졌는데요.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만 날이 다시 더워집니다.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1도 선에 그쳤는데 내일은 28도, 모레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아침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서해안과 경기 서부, 충남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크게 좁혀지겠습니다.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낮 기온은 전국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.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하겠고요.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슬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드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 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